저도 이제 촬영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떤 분이 제자리에 안 두고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요 공구에 맞춰서 그림을 똑같이 그려놓는 거예요. 그러면 아. 그 자리에다가 딱 그냥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. 작업하다가 놓고 네. 왔을 때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가 없는지 아는 거죠. 빈 자리 보면은 네. 어? 이거 맞아. 아, 아까 그때 썼었지 하고 이제 거기서 쓰고 그냥 예. 놔두고 왔구나. 예, 예, 예.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공구가 지금 많잖아요. 동상이 해줄려? 아, 그 도와드려야죠, 제가. 같이 한번 할까, 같이 그러면? 같이 하시죠. 그래, 그러면. 예, 예, 예. 오케이. 아유, 우리 동상 잘 왔네. 자, 이번에도 이전 방송에 나왔던 자연인의 노하우를 한번 빌려보죠. 어, 근데 공구가 진짜 많네요. 아니, 뭐 이 정도는 다 있지 않아? 산골 생활. 어? 하긴 산골 생활을 하려면은 이게 다 필요하죠. 그럼요. 여기서는 뭐든 혼자서 해결해야 하니까. 이거 제가 봤을 때 미리 그리는 것보다 위치를 다 잡은 세팅을 다음에 해놓고 그려야 돼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이걸 네. 다 네. 정리를 네. 세팅이 된 맞아요. 다음에 그려야 돼. 네. 이제 크기별로 놓고. 공구가 많아서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아주 좀 꼼꼼하게. 예, 크기와 종류, 무게별로 아주 세심하게 구분했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이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. 그렇죠. 승윤 씨가 또 그림 한 그림 하잖아요. 예, 뭐 이거 그림이라고 할 순 없지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걸. 오, 재밌네. 손이 많이 가더라도 이렇게 하나둘 만들고 나면은 무척 흡족하다는데요. 그렇죠.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. 오늘같이 손발 맞는 동생이 딱 도와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. 그럼요. 오, 자연인과 승희 씨 합작품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. 아, 잘 됐네요. 예. 네. 아. 이제 요 상태로만 딱 이렇게 놔두시면은 뭐가 잃어 뭐 어떤 걸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고 쉽게. 하여간 동생 덕분에 공구 예. 비용이 예. 잊어버리는 게 예. 많이 줄어들고 예. 돈도 절약되게 됐어. 아유. 아유, 고생했어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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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했네요. 자연인에게 아주 유용하겠어요.